아버지, 저 그 사람한테 다녀오는 길이에요.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. 저희 다시 합칠 거예요. 또 그 얘기야? 의료사고를 냈던 김종수의 편지를 발견했어요. 죽기 전에 써서 책갈피에 꽂아둔 편지였는데 오늘 우연히 발견했어요. 진심으로 사죄하는 글이었어요. 저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누가 또 장난질 친 거야? 그런 거 아닙니다. 사실이에요. 필요 없다. 사실이든 아니든 받아줄 수 없어. 제가 용서했어요. 당사자인 제가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내 소중한 핏줄에 죽었다. 사과해도 그 사실만은 변하지가 않아.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서 이러시는 거예요? 자식입니까? 아니면 아버지의 권입니까? 아버지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자식의 행복이 깨져도 좋은 거예요?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? 가족입니다, 아버지.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으로 가족을 짓밟으면 안 되죠. 그래서 일단 믿으면 안 돼. 그럼 저도 내쫓으세요. 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.